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월요일 후반부 이어갑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전채린입니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올해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증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주간인데요. 이 한 주를 잘 준비하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시장을 잘 복기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부터 열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환호를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1.2% 상승하면서 직전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은 역시나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되겠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확실하게 박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주들도 일제히 올랐지만 대형주들은 물론이거니와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강력한 수혜를 받게 되는 중소형주들 역시나 특히나 강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3.2% 급등하면서 안도랠리를 펼쳤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들 그리고 신흥국가들의 주가지수를 모두 합쳐놓은 MSCI ACWI 인덱스가 되겠죠. 전 세계 기업들 시가총액의 85%가 모두 이 지수 안에 들어있는데 1%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돌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찾아보자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되죠. 엔비디아가 4.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13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4.6% 급등이었는데 볼티모어시가 테슬라의 차량 5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역시나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되기 때문에 뭐 리비안, 루시드 등의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한 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0.6%나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주택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도 올랐습니다. 사실 더블 호재가 되겠죠. 주택 건설주들은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 건설사들 그리고 주택 용품을 취급하는 리테일러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큰 리테일러 가운데 하나인 로우스 4.1%의 강세였고요. 풀티그룹이라든지 레나, DR호텐 등의 건설사들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정세 당분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측은 전면전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 이스라엘 증시가 2%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추가 충돌 가능성을 좀 낮게 점치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증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당분간 뉴스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날 글로벌 증시를 움직였던 단 하나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핵심만 들고 왔는데요. 이 연설 전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장 하나를 꼽아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해석을 하자면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그 특유의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유지했습니다. 추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빅컷의 가능성 역시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부분인 노동시장에 대한 코멘트였는데요. 우려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Unmistak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틀림없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통화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초점은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 고용으로 옮겨갈 것임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연준이 9월에 25BP 인하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빅컷에 나설 것이냐 올해 총 몇 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가 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좌우하게 되는 것은 고용에 관련해서 나오게 될 지표들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정리해봤습니다. 9월 6일에 미국의 파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지난번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4.3%로 스파이크를 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을 더 키움과 동시에 빅컷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8월 30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연준의 9월 FOMC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요. 뉴욕 증시 주간 일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캡처를 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8일 장 마감 후에 나오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관건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지난 6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만큼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첫째는 2025 나아가 2026 회계 연도에 강력한 가이던스를 내놓음으로써 AI 반도체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다시 한번 증명해 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 두 관전 포인트 잘 요건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AI 랠리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주가가 23% 이상 급등한 점은 약간의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미국의 경기, 소비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실적 결과들 예정되어 있고요. PCE 30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증시, 우리 증시도 이 상승의 기운을 좀 하루 늦게 잘 받아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경계감이 뚜렷했었잖아요. 방금 체린 앵커가 아주 원어민 발음으로 해준 정책 전환을 할 시기가 왔다. 이 멘트에 정말 환호하는 그런 월요일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될지 금요일 복귀부터 간략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장 금요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경계감이 뚜렷했습니다. 환율이 뚝 떨어졌지만 이 거래소 쪽으로는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0.2%, 코스닥은 0.03%. 다행인 점은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경계 심리가 있었지만 아주 최악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수급적인 차이를 보시면 코스닥은 사흘 만에 외국인이 돌아와서 2차전지 중심으로 샀고요. 거래소 쪽으로는 나흘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인 점은 선물 시장의 매수 유입은 꾸준히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7거래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좋았던 섹터들을 보자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쪽으로는 개별
정책을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FDA 렉나자 승인 기대감 이틀 쉬고 다시 달린 유한양행의 급등, 오스코텍의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다시 돌아온 대장주 알테오젠의 랠리도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날 신규 상장주로 데뷔한 이엔셀, CDMO 세포치료제 관련한 기업입니다. 전해드렸는데요. 12%의 강세였습니다. 물론 따따블에는 실패했고 이날 함께 밀린 M83이라든지 신규 상장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조금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일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항비만 균주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내용의 DXVX 개별적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차 전지가 쉬는 안에서도 테마성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시장이 좀 안 좋구나, 유동성도 돌지 않구나라는 측면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방증은 양자 역학 그리고 대왕고래 이런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여전히 좀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양자 관련해서는 ICTK 상한가 KCS 상승이었고요.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대형 관련한 시총이 좀 큰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 매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많은 지난 금요일의 복귀는 다 이제 지난 과거가 됐죠. 나스닥 선물 1%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도 상승세 이어지면서 더 기대감이 큰 흐름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릴 준비 완료일까요?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파월의 발언은 시장 달래기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쭉 놓고 보자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코스피, 항셍, 니케이 상승이었고요. 나스닥과 다우는 무려 1%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장에 파월의 빅헛 기대감 발언을 반영한 금요일장의 흐름, 두 나스닥 지수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아시아 증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아시아 쪽으로는 오늘 그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지난 금요일장까지 봤을 때 주간 복귀 차원에서 외국인의 수급적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선물 쪽으로 7거래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1조 6,880억 원의 매수,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에는 23일까지 집계를 봤을 때 아직은 마이너스 한 6천억 원대의 순매도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간 단위로 1조 원 넘게 유입이 되면서 사실상 월간 단위의 순매도 규모도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 빅헛 기대감까지 포함해 이번 주에도 수급이 유입된다면 8월 한 달간은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물과 선물 다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현물로 봤을 때 는 주간 단위로 외국인 순매도기는 하지만 매도 규모가 주간 단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20억 원에 그쳤다는 점 역시 월간 순매도 규모를 많이 줄어들게 했던 지난 한 주의 흐름이었다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 빅헛 기대감을 포함하면서 이미 미국 시장과 함께 열렸던 이 MSCI AC 월드 아시아 증시의 사상 최고가 흐름은 오늘 아시아 증시의 랠리를 이미 선 반영하면서 함께 정규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 8월 5일 급락 이후에 2700선까지 회복하면서 이 이후의 방향성을 잡아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을 먼저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수많은 섹터, 우리 시장 안에서도 아마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올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9월까지 9월 FOMC까지가 되겠죠. 9월 FOMC에서는 어느 정도나 인하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몇 번을 내년까지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측면까지 봤을 때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9월 FOMC 전까지의 랠리 속에 순환매 어느 쪽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공략법에 있어서 그로스 리서치는 인하 수의 기대감으로 이 같은 섹터들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미 연간으로 봤을 때 플러스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신재생,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마찬가지고요. 기술주까지도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약간 줄어든 상황이죠. 여기서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 회복해서 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신재생과 2차전지 쪽으로 미국 시장의 반응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권자재는 앞서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죠. 이쪽의 강세 움직임 속에 이미 GS건설도 8월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증권, 자동차 이렇게 관련한 섹터들이 이미 한 바퀴의 순환매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월간으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 말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오히려 접어들면서 시장 대비 조금 아쉬운 섹터. 그래서 그들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준비해본 두 가지 섹터인데요. 신재생과 자동차입니다. 먼저 신재생은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자금 조달에 가장 용이하기도 하고 투자 쪽에서 설비 투자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미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이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와 맞물렸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 있죠. 지금 21일부터 23일까지 지난 주간 단위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직후에 한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또 진행했는데요. 물론 여론조사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집계를 하죠. 대학교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50%를 넘은 것으로 지지율 확인이 됐습니다. 43%였던 트럼프 후보보다 한 7%포인트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당대회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헬스트레이드 조금 더 베팅이 가능할까? 그 측면에서 CS윈드는 이미 8월 8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호재가 맞물리며 한 27%까지 주간 단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딱 8월 16일이 고점이 되면서 이때부터 신재생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8월 16일부터 한 2주간 조정을 받은 게 CS윈드는 한 8%, 한화솔루션 11%,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 16% 됩니다. CS윈드와 CS베어링 나란히 한 10%가량의 고점 대비 조정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도 많이 크지가 않죠. 이 부근에서 지난 16일의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해리스 트레이드와 금리나 이 공통점에서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신재생 섹터들의 오늘 흐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본다면 자동차인데요. 질주가 시작될 수 있을까? 사실 앞서서 이 두 칸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금리나 수혜주에서 그동안 못 갔던 쪽 유일하게 아마 자동차일 겁니다. 일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같은 CEO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금리나 수혜주로서 강한 랠리를 보여주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하락했었죠. 이때 때문에 마진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고 전기차 화재 때문에 완성차 쪽으로는 최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8월에 맞물리면서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흐름을 봤을 때 8월에는 지금 월간으로 봤을 때 기아는 마이너스 7%, 현대차는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서 한 플러스로 1%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 GM, 포드 잘 갔기 때문에 이제 월간 단위로도 현대 기아도 플러스로 동조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리를 해봤고요. 긍정 요인은 이번 주에 있을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 28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월 밸류업 지수 발표되게 된다면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을 현대차가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관련한 주주환원 정책 여러 가지로 모멘텀을 받아 다시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뉴스 나오고 있는 이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하이퍼캐스팅 공장 절차 매듭 지어가고 있다. 이제 인허가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생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경량화, 차량 성능 개선, 생산 효율, 기가 캐스팅처럼 테슬라도 이 이후에 기가 캐스팅 한 번에 찍어내는 것으로 바꾸고 나서 생산 효율이 한 40%가량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이 측면을 노려봤을 때 현대차의 하이퍼 캐스팅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3기 EV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세아메가틱스 관련해서 퍼캐스팅과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까지 뉴스 영향력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는 쭉 점검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동전 위기는 아까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안에서 이 빅텍, 큐니드 같은 방산주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에너지 관련한 종목 그리고 해운주들까지 시세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단기 대응에 대한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과거에 움직였었던 놀자주들 움직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일본의 키옥시가가 지금 10월에 도쿄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텐데 이 움직임까지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당첨자였습니다.